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주말은 잘 보내셨죠? 네. 네. 자, 그러면 어젯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살짝 살펴볼까요? 네, 어제 3대 지수 약보합 정도로 끝났습니다. 나스닥 0.36% 하락, 다우가 0.16% 하락, S&P 500이 0.02% 하락을 했는데 네. 상대적으로 S&P 500이 그냥 보합권에 끝난 건 테슬라가 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701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난주에 다우와 S&P 500이 역사적 신고지수를 2주 연속 돌파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뭐 이 정도 수준의 조정은 그냥 거의 뭐 보합권이다. 뭐 이 정도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2주 동안 약 5.6% 반등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신고지수를 다우와 S&P 500이 먼저 썼고요. 네. 나스닥은 아래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에 좀 주춤했던 성장주들이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네. 나타내고 있습니다. 애플이 지난주에 8%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이 이제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의 지금 기전은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을 IMF에서 했죠. 미국은 5.1%에서 6.4%로 상향 조정을 했고 주요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장이 약간 흔들렸던 것은 국제 수익률과 달러 인덱스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92포인트 레벨까지 지금 떨어져서 여기서 좀 안정화된 상태이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669% 어제 됐습니다. 이게 1.7% 위로 올라갔다가 1.6% 중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소 하향 안정화되었다 그러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은 상황이다. 즉 지금 소비나 지표들이 굉장히 개선되는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고용은 느리게 개선되어서 결국은 골디락스 국면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네. 것이고요. 노이즈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증세거든요. 증세의 노이즈는 우리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 의회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거 7월 4일 전까지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네. 시간이 많이 남았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지금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시장에서 좀 주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서부터 3년물, 10년물,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어요. 이제 여기 흥행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이다. 이 부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저녁에 3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옵니다. 이게 네. 시장 예상보다 너무 높게 나오면 국채 수익률이 또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걱정을 하는 부분이 네.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 주는 셋째 주 금요일이기 때문에 16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옵션 만기일이 있었죠. 옵션 만기, 파생상품 만기일에는 프로그램 거래에 따라서 시장이 등락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에 의해서 이번 주에는 미국 시장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종목이나 섹터별로는 이번 주에 좀 영향을 줄 것은 무엇이냐면 엔비디아에서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12일부터 16일까지 합니다. 여기에 네. 관련된 것은 AR, VR, 반도체 칩, 뭐 자동차, 반도체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 섹터들이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ALCI라고 하는 미국 암학회 이것이 11일서부터 15일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진행 있고요. 진행 중이죠. 예, 요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코스닥이 드디어 1000포인트 갔죠. 네. 1000포인트 갔는데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계속 약했던 바이오주가 어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면서 상승을 했는데, 그럼 바이오주의 어떤 특정한 어떤 모멘텀이 나왔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요. 미국 암학기가 진행이 되면서 이걸 계기로 해서 바이오주가 아래로부터 네.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네, 바이오가 어제 좀 떴군요. 네. 전반적인 의견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시황을 보면서 요즘에 약간 좀 달라진 느낌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전반적으로 시황이 한 시장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좀 섹터나 종목별로 좀 이렇게 갈리는 그런 현상이 요즘 좀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제 엔비디아가 CPU 칩 이제 개발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인텔하고 AMD가 하락을 했어요. 네. 그런데 엔비디아는 상승을 했거든요. 물론 엔비디아가 지금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 영향이 있지만 이게 지금 이제 서로 바뀌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고요. 네. 테슬라가 지금 많이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니콜라가 어느 정도 빠졌는지 아세요? 작년 고점 대비? 니콜라요? 네. 야, 니콜라 언제 때 니콜라요? 네. 지금 아예 그냥 기억에서 사라져, 기억이 사라져 버렸네. 니콜라 3분의 1 토막? 니콜라가 87% 하락을 해서요. 87%? 예, 지금 실적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고점 대비 87%가 하락했다고요? 예, 예. 지금 그렇게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왜 요 말씀을 좀 드리냐면요. 시장이 이제 어떻게 좀 변하고 있냐면은 이제 진짜 옥석 가리기를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옥석. 예. 성장주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성장주에서 우리 PDR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 D가 네. 드림이잖아요. 그 드림이 이익성장과 연관된 드림이냐, 네. 아니면 말 그대로 꿈으로 끝나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주가가 변화가 지금 차별화가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전에 이게 PDR 얘기하면서 테슬라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테슬라는 그 드림이 실제로 그냥 말 그대로 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드림 컴 트루. 예, 왜냐하면 팔리고 있고 지금 전기차가 네. 팔리고 있고 향후에 기대감이 이익으로 연결되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데들은 주가를 여러분 잘 보시면요. 네. 고점으로부터 약 30% 정도 하락을 하면 더 이상 하락하지 않아요. 이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락하지 않고 거기서 저점 형성을 하다가 다시 반등을 좀 시도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조금 더 멀리 내가 이익이 돌아오는 그런 기업들은 한 50% 정도도 빠지는 종목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바이오 종목들도 한 50% 빠진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60% 70% 하락하는 종목은 둘 중에 하나죠. 안 되는 그냥 진짜 꿈만 있는 그런 회사이든지 아니면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 꿈이 싫은 얘기는 10년 20년 후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주가가 어느 정도에서 저점 찍고 올라가는가 굉장히 네. 달라집니다. 아.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특히 미국 시장에서 이제 성장주에도 옥석을 가리면서 네. 향후에 주춤했지만 다시 올라가는 종목이 발생이 되고 아래에 그냥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시장이 저쪽으로부터 계속 올라가는 그런 구간에서는 너나 나나 다 같이 올라요. 작년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시장이 이만큼 올라온 상태에서는 거기서 핵심 주도주가 더 올라가고 그 아래에 있는 거는 못 올라가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경우가 네.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미 미국이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어느 정도 자리에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말씀은 그러면 한 3, 40% 빠진 친구들은 그러니까 성장주 가운데 네. 이런 애들은 아 그래도 한번 좀 버텨볼 수 있지만 네, 네. 60, 70% 빠졌다. 이런 애들은 네. 차라리 그냥 네. 버리고 가는 게 더 낫다. 30, 40% 빠진 종목으로 옮겨가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네네.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60, 70% 빠졌는데 그런 종목들 중에 정말 기사회상에서 올라가는 종목이 나만 들고 있어. 그러면 나만 혼자 대박이죠. 근데 그걸 내가 할 건지 선택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거의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하락한 종목은 하락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네. 것이고 제가 성장주 쪽만 지금 말씀드렸는데 가치주도 똑같습니다. 가치주도 보면은요. 지금 어제 자료 보니까 요번 21년 1Q S&P 500 기준으로 YOY로 이익 성장률을 약 22% 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익 성장률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냐면은 컨슈머입니다. 소비. 소비가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메탈. 메탈 높고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헬스케어 이런 순으로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런데 산업재 있잖아요. 산업재하고 뭐 이런 쪽은 이번 1Q의 실적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 그만큼 나오지 않거든요. 이건 실제 데이터이고요. 네.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동안에 성장주는 기대감에 의해서 많이 올랐고 이 제가 네. 이 표현을 계속 손 양손으로 들고 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네. 가치주는 저평가되었다고 해서 이만큼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실적 시즌에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건 기대감에 있었지 실제로 실적이 뒷받침 안 된 가치주들이
저평가됐던 그냥 올라온 종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하고 이제 차별화시킨다는 거예요. 가치주에서도. 네. 실적이 뒤따라오는 종목들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가는 거지 실적 없이 그냥 저평가됐다 올라왔던 종목들은 이미 저평가 구간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주이든 가치주이든 이제는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되고 있냐면 이제 그것이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끌고 가면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네. 전반적인 상승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다. 네. 이렇게 시장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시장도 거의 비슷해요. 우리 시장도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 시장의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할 때 뭐가 올랐냐? 여러분들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현실이니까 사실 뭐 조선, 해운, 뭐 여행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소비가 있는 백화점 이런 데는 실제로 이익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쪽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소위 그 코로나 피해라고 했던 데들 그런 데들이 이제는 이제 좋아지면서 코로나 좀 이제 제압이 되면서 좋아질 거다 수혜일 거다라고 해서 그냥 올라온 종목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실적을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적이 계속 너무 안 좋아. 이런 것들은 이제 후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닥은 올라왔는데 코스피가 약한 이유가 뭘까라고 봤을 때 저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제 근거에 의해서 그냥 실적을 뒷받침하지 않고 그냥 올라온 코스피의 대형주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한 측면이고요. 네. 또 한 측면은 뭐냐면 연관되어 있지만 5월 3일부터 공매도 시행을 하잖아요. 네, 네. 공매도 시행을 하면 공매도를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왜냐하면 네. 공매도도 수익을 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평가되었거나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은 기업 위주로 가치평가 위주로 공매도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냥 저평가되었다고 올라온 대형주에 그리고 이번에는 부분 공매도이기 때문에 그냥 올라온 그 주식의 대형주에 공매도를 칠 가능성이 상당히 이번에 높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집중될 수도 있겠네.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에 지금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나. 지금 공매도가 1년 이상 이제 멈춰져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전에는 공매도 잔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부장님. 네. 그런데 그동안에 쭉 봤을 때 주가도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는데 실적이 확실히 개선된다. 네. 그런 건 오히려 예. 좋을 수도 있겠네요. 쇼크버린이 나오는 거죠. 야, 공매도 빨리 풀어야 되겠다. 예, 그 얘기는 사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쪽에서는 그런 종목들도 잘 봐야 되겠네. 맞습니다. 예. 거꾸로. 네네. 근데 지금 공매도 하기 전에 우리나라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완전 공매도가 아니고 대주 매도이지 않습니까? 네, 네. 대체 거래가 먼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종목들 중에 서서히 대체 거래가 지금 공매도를 하진 못한다 하더라도 빌린다 이거죠. 대체 거래가 발생되는 종목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종목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대체 거래 발생은 저 MTS에서 보면 바로 나옵니까? 네. STS에 보면요. 네. 그러면은 대차 거래가 대차장고. 예, 대차장고가 늘어나고 매일매일 늘어나고 줄어드는 뭐 누르면 나와요, 그거는. 예? 뭐 누르면 나와요. 그 대차라는 대차 거래 메뉴, 이렇게 메뉴가 누르면, 따로 있어요? 예? 메뉴가 따로 있어요? 예, 예, 메뉴가 있습니다. 어. 그럼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지난주에 박병창 부장께서 네. 그 얘기했죠. CB 그거. 공매도. 예, 예, 예. 공매도 제약. 네네. 그거 제가 전달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 법안 발의했던 홍성구 의원을 만나서 예. 실제로 지난 예. 주말에 뭐 어떤 기회가 있어서 만나 뵀어요. 그래서 예. 아, 의원님, 그거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어야죠. 그랬더니 예. 아차, 그런 게 있었네. 예. 업데이트 해야 되겠구만. 네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네네네.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저는 네.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의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아까 우리 그 뉴스 3에서도 말씀 주신 네. 것 같은데 이제 코스닥이 1000포인트까지 왔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사실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들 기업이 돈이 없기 때문에 유상장자 우리 조그만 기업에 유상장자 안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비 발행해서 그걸로 연구 개발하고 그걸로 해서 어떻든 회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오히려 주가 상승에 걸림돌이 되면은 그런 기업들의 투자를 안 하게 될 네.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또 이런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공지능 음성 기술 회사 이거 뉘앙스를 지금 인수한다고 하죠. 네. 그래서 지금 인수 협상을 하고 있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18조입니다. 18조. 18조인데요. 이 뉘앙스가 뭘 했냐면은 애플의 그 시리 있죠. 네. 우리 시리 뭐 날씨 알려줘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음성으로 하는 거. 이걸 서비스한 회사예요. 헬스케어나 자동차 뭐 자율주행 이런 쪽에 AI 서비스 음성 서비스 하는 그런 회사인데 네. 18조에 인수한다라고 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음성 인식 이런 기술 회사가 없느냐? 우리나라에 있어요. 코스닥에도 네. 있고요. 비상장에서도 있고 굉장한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시가총액 1000억도 안 돼요. 물론 시장 사이즈도 다르고 기술력도 다른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돈이 들여야 되고 그러는데 이런 회사들의 성장을 좀 가로막는 부분에서 제가 그냥 그런 의미로 좀 말씀을 좀 드려요. 410조입니다. 다 합쳐서 1000포인트 됐는데. 우리요? 코스닥 시가총액 전체가. 예, 시가총액이 예, 410조입니다. 410조예요. 410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뭐 돈입니까? 코스피가 얼마냐면 2200조입니다. 네. 2200조면 코스닥은 410조뿐이 안 되니까 약 5배거든요. 네. 우리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여러분 체감지수가 별로 좋지 않죠. 네. 좀 이따 시황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왜 체감지수가 상대적으로 안 좋으냐면요. 지난주에 일평균 대금을 봤더니 코스피가 14에서 15조예요. 코스닥은 10조에서 12조입니다. 그러면 코스닥이 엄청나게 화랑이 돼서 코스닥이 이 거래대금 늘었느냐 그게 아니고요. 코스닥 역시도 지난 1월에 비해서 줄어든 수치예요. 그렇죠. 네. 그 얘기는 반대로 코스피가 엄청나게 지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거래 일평균 거래 대금이 한 2조 분이 차이 안 난다는 거예요. 시가총액 5배인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지금 강력한 매수가 없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지금은 좀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아까 뭐 가치주든 뭐 성장주든 하여튼 실적이 잘 안 나온 친구들이 좀 실적 시즌이 돼서 좀 어려울 수 있다 네. 말씀 아까 주셨던 것 같은데 그 예를 들면 뭐 매출이 아니 혹은 뭐 이익이 뭐 10씩 나오다가 10 뭐 분기별로 네. 나오다가 8 이렇게 이제 떨어진 친구는 당연히 이제 안 좋은 거 같고요. 네. 그게 아니고 10이 나왔어요 그냥. 예. 그럼 이제 오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예. 유지인 거잖아요. 네네. 요게 더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예. 뭐 18, 7 이렇게 약간 떨어지다가 예. 7 그대로 유지되는 거면 전체적인 매출은 좀 더 적지만 예. 그래도 하락세가 약간 멈추는 것 같아서 이게 좀 덜 나쁜 건지 예. 두 개 중에 뭐가 더 나쁘고 뭐가 더 그나마 괜찮은 겁니까? 일단 좀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요. 미국의 지금 S&P 기준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네. 소비가 가장 소비는 거의 100% 증가하더라고요. 네. 수치를 보니까. 그다음에 금융, 메탈, 테크 이렇게 돼 있는데 안 좋은 쪽 중립은 어디냐면 유틸하고 리얼스테이트 그 부동산 쪽이 중립이고요. 네. 그리고 감소하는 쪽이 에너지하고 산업 쪽이거든요. 에너지 산업. 에너지가 감소하는 폭이 지금 질문이 그것인 것 같아요. 네. 감소하는 폭이 약 한 40%였는데 지금 한 12%로 줄었어요. 네. 감소폭이 줄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시장에서는 감소폭이 줄었으니까 이제부터 기저효과에서 터닝해서 올라갈 수 있어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네. 그 지금 표현이 뭐냐면요. 아까 말씀 주시게 정확하게 지금 말씀 주셨는데 10 이렇게 했잖아요. 네. 주식은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냐면 똑같은 회사예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자본금도 비슷하다고 결정할게요. 똑같은 네. 회사는 없겠지만. 네, 네, 네. 근데 매년 OP 영업이익이 10 4년 동안 나눈 회사가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한 군데는 마이너스 100이었다가 마이너스 50이었다가 네. 그랬다가 0이었다가 이번에 10 나와요. 네. 이게 훨씬 주가가 많이 오릅니다. 영업이익률이 가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저점으로부터 기저로부터 올라오는 주식들이 더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가치주가 기대감에 의해서 워낙 안 좋았으니까 저평가나 기대감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이미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이미 올라왔는데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래도 실적이 감익된 부분이 많이 줄거나 다음에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거의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좋지 않더라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런 기업들은 그냥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이제 골라내야 됐고 시장이 그런 것을 골라내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식 고르는 게 굉장히 정교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어려운 네. 과목이라는 거죠. 예, 훨씬 더 어렵게 작년보다 훨씬 더 어렵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 시황 관련돼 가지고 제가 두 분은 두 가지 내용은 올해 엄청 좋을 거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지금 시간 많이 갔으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또 두 가지 측면에서는 시황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뉴스들이 미국에서 지금 뉴스들이 네. 나왔어요.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러미 시걸 교수가 적어도 올해까지는 올해 말까지는 주식시장 굉장히 좋을 거다. 랠리가 될 거다라는 뉴스가 네. 있었어요. 이유를 얘기를 했는데요. 연준 정책 변경으로 증시 하락하기 전까지 적어도 지금부터
30에서 40% 추가 잡으면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야, 날아간다는 뜻이네. 예, 왜 네. 이렇게 했느냐. 2분기에 성장이 10%고 연간 성장률이 6.5%라는 네. 거는 미국이 이런 성장이 없었다. 초강력 성장에 해달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4월에 첫 주 신용카드를 보니까 67%를 급증을 했고 이 가운데 현금 지원하고 재정정책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채권이나 현금 갖고 있는 것보다 주식 보유가 훨씬 낫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금 은행에 두는 게 낫겠습니까? 주식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이 얘기 하는 없어. 거예요. 없다니까요 지금. 예,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예요. 현금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주식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좋다. 앞으로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제임스 블러드 연방은행 총재가 인플레 높아지는 건 맞다. 네. 그런데 이것은 통화 공급 증가, 재정 적자 증가, 그리고 강한 경제 성장의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지. 네. 미국은 몇 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제 성장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긍정적으로 발전으로 보아야 되지. 이것이 지금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간이 좋아요.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분 시걸과 네. 블러드는 예. 아 좋다. 예. 이렇게 얘기. 그렇게 올해 이제 고를 외쳤고요. 고를 외쳤고 예. 또 반은 쪽에 하나는 이제 월가 제가 이 저 출처는 그냥 월가라고만 하겠습니다. 네. 한 쪽은 뭐냐면요. 지난 10년간 이것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S&P 500 기준으로 연평균 수익률이 14%라고 하더라고요. 네. 5년 지난 5년간 16%고요. 나스닥은 네. 연평균 수익률이 20%, 5년 수익률이 24%예요. 그럼 주가라는 게 올라가면서 승수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0년 전에 나스닥의 지수를 그냥 사서 어떤 종목을 사서 연평균 20%씩 올랐다 그러면은 지금 보면 6.4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6.4배. 만 원 투자하면 6만 4천 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우리 이런 거죠. 우리 부동산 투자해서 3억이 10억 됐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3억이 뭐 15억 됐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게 했으면 10년 만에 3억이면 18억 정도 됐겠죠. 19억 정도. 아니 원래 그런 네. 거예요. 27%인가? 10년 동안 27%씩 나면은 네. 그걸 계속 올인하면은 네, 10배, 10배 나요. 10배 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그냥 이게 전에 우리 그 상담소에서 얘기 한번 한 거 있었잖아요. 이게 주식시장은 복리의 개념이 아니고 승수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가격 승수의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면 만약에 20%씩 계속 상승을 하면 결국은 그러면 S&P 500의 시총이 얼마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냐는 거예요. 시총이 도대체 지수는 얼마까지 가야 되냐는 얘기죠. 이게 말이 되느냐 대수로 따졌을 때 기업 실적이 20% 고성장 계속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기저효과에 의해서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과정 속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 맞겠지만 우리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S&P 500 기준으로 지금 4,1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4,100에서 20% 오르면 그러면 올해 오르면 5,000이겠네요. 그다음에 오르면 그러면 50, 그다음에 6천이고 뭐 이런 식으로 배수로 계속 가는 네. 거지 않습니까? 점점 늘면서 이게 현실적이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계속 갈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고수익률은 점차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일정 시점에서 하락 조정도 거치면서 가야 된다. 네. 따라서 이 어떤 결론을 내려주냐면 목표 수익률을 점차로 낮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총 성장을 추정할 수 있는 ROE나 OPM이 있는 성장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 성장주들의 차별화와 쏠림이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가치주든 성장주든 지금 옥석가루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심하게 될 것이니 전체 지수보다는 그 성장이 뒷받침되어 있는 종목으로 좀 차별화돼서 시작을 봐야 된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요거 조금 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또 한쪽에 부정적인 것은 어떤 거냐면 각국의 시가총액과 신규 유입 자금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네. 봤을 때 미국이나 독일에 상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그렇죠. 있잖아요. 이거는 백신 효과 등 경기 회복 선진국의 상대 우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경기 부양책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이동을 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자국 내 유동성 보강은 미국은 미국 스스로 돈을 찍어내면서 유동성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으로부터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머징 국가들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또 한 측의 또 논리를 좀 피고 있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이번 2분기에는 그 지난번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얘기했듯이 상대적으로 2분기에는 우리 이머징 국가보다는 선진국이 좋을 것이다, 시장이. 네. 이게 지나고 나서 하반기에 이머징 국가가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던 게 이런 테두리 내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뭐 20% 30% 더 상승할 거라고 보는 측에 올해 성장률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만 네. 한쪽으로는 그렇게 계속 성장하기에는 지금 이 수치 자체가 너무 높아져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수치 자체를 좀 눈높이를 낮추고 종목 위주로 거래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이 양쪽 다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그냥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시장을 올해 나쁘게 보지 않구나. 우리 그렇게 그냥 생각하자고요. 그냥 심플하게, 단순하게. 나쁘게 보지는 않겠구나. 그런데 작년에 오른 것처럼 그렇게 막 가파르게 오르는 시장은 아니라고 네. 다들 보는구나. 그렇다면 가파르게 오르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면 그 안에서 종목이 움직일 것이고 종목이 움직이는데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쏠림 현상이 더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전에 있었던 주도주 위주로 다시 올라가거나 신규로 주도주 나타나는 것들도 그중에서 다 같이 예를 들어서 에너지주라고 하겠습니다. 또는 조선주라고 하겠어요. 이것이 다 같이 가는 게 아니고 그중에 선별돼서 가겠구나라고 시장을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스닥이 1000.65라고 그랬잖아요. 네. 야, 근데 1월 25일 날인가? 1월 거기 보니까 1월 25일 날 999.30 종가 기준으로 찍었다가 네. 쫙 빠져가지고 에? 800대까지 빠졌다가 올라온 거니까 네. 야, 진짜 은근했네요, 그죠? 근데 그동안에 코스닥은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반도체 전기전자가 코스피는 36%예요 비중이. 근데 코스닥은 32%거든요. 예. 더 낮잖아요. 예. 왜냐하면 바이오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바이오식 그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동안에 바이오가 계속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아래로부터 바이오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5월 3일 공매도 부분 시행과 연관되어서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은 조금 멈춰져 있으면서 중소형주 위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황관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 전에 없는 버블이다. 어? 네. 예를 들면 코스닥이 좀 부담스러운데 이런 얘기들 합니까? 그런 얘기 없죠. 코스닥은. 없죠. 예, 왜냐하면 코스닥은 하락한 종목이 더 많습니다. 시가총액이 이제 410조인데요. 네. 그러니까. 예. 야, 그것도 희한하다, 그죠? 1000포인트 이제 20년 만에 진짜 했는데 전혀 뭐, 야, 이렇게 해서 뭐 부담스럽다든지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오잖아.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게 1월 달에 고점을 찍었을 때 거래 대금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때 거래 대금 거래량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개인들이 엄청나게 열광했지 않습니까? 그래 뭐 다 삼성전자 샀는데. 예. 그 열광,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때 열광이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의 열광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었어요. 코스닥이. 그래서 코스닥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네. 피보다는 닭이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강동진 연구위원을 모시고 예. 배터리 분쟁 그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 얘기 좀 빨리 좀 들어보십시다. 네. 네. 자, 오늘 고생해 주신 우리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